헬라 제국과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이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1초가 채 안 걸리지요. 그러나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도 성경 아래서는 숨어 있습니다. 아래 두 본문은 말라기의 마지막과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400년의 세월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왜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유대교 안에 선지자들이 전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고 대체적으로 있었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 동안 정경을 기록한 예언자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BC 8세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한꺼번에 보내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설득하시느라 애를 쓰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BC 6세기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징계와 용서를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츰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상태입니다.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대꾸하듯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1600년 동안 이 한 민족을 안고 보듬고 울며 사랑해 오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되묻다니요. 가슴이 텅 막히는 순간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섭섭하셨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더러운 떡을 가지고 단에 드리면서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눈멀고 병든 것으로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 그것이 어떻게 악하다고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오는 것들을 페르시아 총독에게 가져갈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400년 만에 결정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400년간 침묵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기간을 통상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 세계 역사는 엄청난 회오리가 치고 있었습니다. 영웅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대제국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모든 지역에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며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오리엔트 문명을 합친 헬라 문화라는 것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제국 그림과 마케도니아의 바른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략했을 때에 그리스의 연합군은 그때마다 놀라운 협력으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스는 페르시아와의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플라타이아 전투, 그리고 미칼레 전투의 승리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전쟁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지요. 이 전쟁들의 패배 때문에 페르시아는 에게의 진출이 좌절되고 이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게 제국의 패권을 고스란히 넘기고 맙니다. 그런데 한편 강력한 육군을 가진 스파르타와 강력한 해군을 가진 아테네는 그 후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 지나치게 증폭되었습니다. 결국 민주정을 대표하는 아테네 중심의 동맹 도시들과 과두정을 대표하는 스파르타 동맹 도시들이 BC 431년부터
BC 404년까지 27년간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펠로포네소스 전쟁입니다. 이 펠로포네소스 전쟁을 기록하여 역사에 남긴 사람은 투키디데스라는 아테네인입니다. 펠로포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가 승리하고 아테네가 패배함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BC 4세기 무렵부터 스파르타는 오히려 더 많은 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전쟁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 것입니다. 이를 기회로 삼는 세력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리스인들이 야만인이라 무시했던 마케도니아였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는 동안 마케도니아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반석에 세운 왕인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왕이 되기 전에 그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였던 테베의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테베의 보병들이 재편성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후에 마케도니아 왕이 되었을 때 시민 병사들로 구성된 그리스의 전통적인 팔랑크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긴 창으로 무장한 보병부대를 만들었지요. 이 보병부대는 고용된 직업군인으로서 귀족 지주 계층으로 이루어진 중장기병과 함께 신생 마케도니아군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필리포스 2세는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후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그리스의 도시들을 하나씩 삼켜 결국 코린토스 동맹을 조직함으로 그리스 세계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지요. 새로운 강력한 군대를 기반으로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전쟁을 위한 새로운 명분을 내세우고 페르시아를 보복하기 위해 마케도니아 중심으로 그리스가 힘을 한 데 모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전쟁의 명분은 바로 150년 전에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략에 대해 보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의 등장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 예고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등장할 로마 제국도 예고되어 있었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방문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알렉산더는 다니엘서 7장 6절과 8장 3절에서 8절과 21절에서 22절 그리고 11장 3절을 통해 자신의 등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되어 있음을 알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유대에 갔을 때 읽었다는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7장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다니엘 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 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다니엘 11장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구절들의 일부 혹은 전부는 알렉산더의 정복과 그의 후계자들을 매우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고 요세푸스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헬라 제국의 경제 동력과 유럽 보급의 출발지 이야기와 알렉산더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입니다.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를 반석 위에 세우고 강력한 국가를 꿈꾸던 중에 필리포스 2세는 크레니데스라는 곳에서 금광을 발견하여 엄청난 재력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라 필리포스라고 바꿉니다. 이후 신약성경에서는 빌립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필리포스에게 반기를 든 그리스 연합군을 카이로네이아 전투를 통해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리포스 2세는 갑작스럽게 암살당하여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23살의 젊은 나이에 나라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빌립보 필리포스는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면서 세워진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별다른 충격이 없으나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나선 바울 일행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발을 내딛는다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들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고 이를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런데 역사적인 유럽 복음 전파의 시작은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로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바울은 곧장 감옥행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밤에 옥문이 열립니다. 이에 바울 일행이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 했던 간수장과 바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역사적인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면면을 보면 귀신 들렸다가 낳은 여종, 간수장 가족, 자주장수 루디아 등이었습니다. 당시 물감 중에서 자주색이 가장 비쌌기 때문에 자주색 옷은 금값과 동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상도시 두로가 자주색 물감 산업과 조선 산업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단순하게 지금의 옷감장수와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필리포스 2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는 7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알렉산더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는 필리포스 2세의 다섯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포스 2세의 모든 부인들은 모두 딸들만 출산했기 때문에 필리포스 2세의 후계자로서 알렉산더의 자리는 매우 튼튼했습니다. 다만 필리포스 2세가 일곱 번째 부인을 맞이하면서 알렉산더의 자리에 약간의 위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의 일곱 번째 부인인 10대 어린 클레오파트라가 임신했을 때 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숙부인 아탈로스가 클레오파트라의 자식이 아들일 경우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아탈로스에게 술잔을 집어던지고 필리포스 2세는 알렉산더를 칼로 찌르려 했습니다. 때문에 알렉산더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인 에피로스로 급히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일은 잘 마무리되고 알렉산더는 돌아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클레오파트라는 딸을 낳아 더 이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필리포스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좋은 스승을 찾아주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스승이 바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함께 그리스 철학의 거목이었습니다. 그 당시 필리포스는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 마을인 스타기라시를 모두 초토화시켰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마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 마을인 것을 알게 되자 필리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마을을 모두 복원시켜주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정중히 모셔와 자기 아들의 스승이 되게 했다는군요. 필리포스는 아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학문을 배우는 곳을 선녀의 성역으로 정해주었답니다. 그곳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걸었던 그늘진 산책로와 앉았던 자리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도덕이나 교리에 대한 것뿐 아니라 그가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심오한 교리들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뒷날 정복전쟁을 위해 아시아에 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교리들을 책으로 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런 것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것에 대해 불만을 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장이 플루타르코스가 쓴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 건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친히 구전으로 가르치셔야 할 이론들을 책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권력이나 영토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뛰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장입니다. 그 지식들은 발표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형이상학에 대한 이 책은 내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철학을 배운 알렉산더는 이후 헬라 제국을 통치하면서 그 전 제국들의 통치자들에 비해 철학적인 통치자의 면모를 많이 보여줍니다. 에스겔 27장과 태양도시 두로 그리고 알렉산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두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에스겔 26장 4절입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에스겔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황양목의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당시 두로는 여러 섬들을 왕래하며 무역을 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스러운 부자 나라로 살고 있었습니다. 두로는 배를 만들면서 최고급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배의 돛대를 만들었습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어 저었으며 상아를 가지고 갑판을 꾸몄습니다. 이집트산 옷감으로 돛을 만들고 최고급 차이를 만들었으며 시돈과 아르왓의 가장 힘센 사람들을 뱃사공으로 부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사치를 누렸으며 그들의 부를 통해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지중해를 주름잡으며 무역의 중심지로 우뚝 섰던 두로는 자주색 물감 산업과 조선 산업, 카르타고를 비롯한 중동 각국과의 해상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과 문화를 꽃피웠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자수색 물감의 값은 금의 가격과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두로가 무역을 통해 얼마나 큰 돈을 움직였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1만여 명의 유대 지식인들에게 이같이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계의 경영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결코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로가 너무나도 대단한 부자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재벌 나라의 위력에 기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부자 나라 두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이 불타고 그 교만이 결국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들어 쓰셨던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도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필리포스 2세의 갑작스러운 암살로 말미암아 알렉산더는 23살의 나이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위뿐 아니라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페르시아 원정까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렉산더는 아버지가 너무 많은 땅을 정벌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정복할 땅이 없을까봐 늘 조바심이 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왕위를 물려받자 알렉산더는 즉시 원정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원정보다 더 급히 꺼야 할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의 몇몇 도시국가들이 마케도니아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테베와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가 일으킨 반란을 초기에 진압하고 코린토스 동맹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 후 또다시 반란을 일으킨 스파르타와 테베에 대해서는 본보기로 매우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합쳐 그리스 전체의 총사령관의 위치를 확실하게 확보해 놓은 뒤 페르시아 원정에 나섭니다. 알렉산더는 4만 명 정도의 병력을 데리고 원정을 떠나는데 이들은 모두 고용된 직업군인들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들에게 먼저 일정의 급료를 줘야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왕궁의 대부분의 자금을 모두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빈털터리가 된 알렉산더의 경제에 대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의 신하 페르디카스가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전하의 것으로는 무엇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알렉산더가 대답했습니다. 희망이요. 알렉산더의 이 말에 급료를 받았던 군인들이 다시 그 돈을 알렉산더에게 반납하기 시작했답니다. 페르시아 점령 후 더 많은 급료를 받을 텐데 지금 받아서 무엇 하겠느냐는 것이며 알렉산더가 원정에 필요한 군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로 가서 이수수 전투를 치르며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도망친 다레이오스 3세를 추격하지 않고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 말머리를 아래로 향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집트로 향하자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항을 포기하며 속속 알렉산더에게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두로 티루스는 항복하지 않고 알렉산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두로는 0.5마일 넓이의 바다가 마케도니아 군과 두로를 갈라놓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전쟁의 승기를 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로는 북아프리카의 식민지인 카르타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두로를 반드시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는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소아시아, 이집트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이자 중심 무역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입장에서 정복전쟁을 나서기 전 마케도니아로부터 오는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두로 점령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7개월간 버티던 두로는 알렉산더에 의해 철저히 응징당합니다. 알렉산더는 초반에 두로를 공략하지 못해 쩔쩔매다가 결국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두로를 공격하기 위해 200척의 배와 군인 1만 명을 동원해 산에서부터 큰 바위를 굴려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위들을 바다에 깔아 길을 내어서 결국 그 길로 사륜마차들을 끌고 두로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다에 길을 내어서 육지처럼 쳐들어가 공격해서 이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두로는 남쪽 성벽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때문에 알렉산더는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결사적으로 저항한 두로 사람들은 결국 끔찍한 학살로 인해 대부분 죽었으며 두로는 불바다가 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BC 8세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아모스 선지자는 두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두로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BC 8세기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도 두로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무역으로 인해 큰 부자가 된 두로의 교만이 결국은 황무해지고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후 도로는 로마에게 예속되어 로마의 많은 유물들이 지금까지 발견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도로는 198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두로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곳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리셔서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로는 원래 유대 땅과는 떨어져 있는 섬이었는데 오랜 세월 토사가 쌓여 오늘날에는 반도가 되었고 티레라고 불립니다. 알렉산더의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와 알렉산더와 트로이의 영웅 아킬레우스 이야기입니다. 겨우 4만 명으로 시작한 알렉산더 군대는 무서운 기세로 그리스를 완전히 손에 넣고 BC 336년 선발 부대를 페르시아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BC 333년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알렉산더가 직접 페르시아로 넘어가 다레이오스 3세와 이수수 전투에서 맞붙습니다. 이수수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다레이오스 3세는 전차를 버리고 말에 올라타고 왕의 표식까지 제거한 상태에서 야음을 틈타 도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다레이오스 3세를 뒤쫓아가지 않고 말머리를 이집트로 향하면서 두로와 블레셋의 가자를 점령하고 곧바로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다음 정복지는 누가 봐도 당연히 유대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유대 점령은 다른 점령지에 비해 매우 다릅니다. 유대는 말라기서가 기록될 때까지도 페르시아의 총독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렉산더가 유대를 향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군대가 유대에 도착할 즈음 유대의 대제사장은 자주색과 주홍색의 옷에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패가 달린 모자를 쓰고 백성에게 흰 옷을 입히고 알렉산더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알렉산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대제사장에게 안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이유는 알렉산더가 원정을 떠나기 전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아세아를 제패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던 중 앞에서 말한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 자기가 군대를 인도해 페르시아를 점령할 수 있게 해주겠노라고 말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 꿈을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대제사장의 지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는 매 7년마다 그들의 안식년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더의 예루살렘 성전 방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렉산더가 유대에 대해서는 여타 나라와 비교해서 관대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알렉산더가 정복전쟁 중에도 항상 독서를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책을 좋아한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을 세운 것이 유명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중에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를 흉내내어
전쟁 중에 이동 도서관을 함께 움직였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알렉산더는 매일 밤 책 읽어주는 담당 군인에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읽게 했답니다. 그리고 잠들 때는 베개 아래에 그의 칼과 이 일리아드를 두고 잤답니다. 알렉산더의 롤모델이 바로 아킬레우스였기 때문입니다. 일리아드를 영화로 만든 트로이에서 바로 이 아킬레우스 역할을 브래드 피트가 해서 아주 인상적이었죠. 이렇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좋아했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수사성을 점령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석이 장식된 보석함을 발견하고서는 그 보석함에 일리아드를 넣었다는군요. 알렉산더에게 최고의 보석이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는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책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한 김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이 에피소드도 수사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사성에서 알렉산더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 페르시아 전체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를 알렉산더에게 바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곧 그 요리사 선물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더군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일하고 난 후에 먹는 음식이 최고의 요리이다 라고요. 로마 시대의 한 장군에게 바쳤던 선물에 대해서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인 포이니 전쟁 때 일입니다. 한니발을 물리쳐 로마의 영웅이 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스키피오가 아프리카로 건너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스키피오에게 바치겠다는 연락을 해왔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지만 스키피오에게 선물로 바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스키피오는 그 선물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 남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겠지만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장수에게 이보다 더 곤란한 선물은 또 없을 것이다. 알렉산더의 죽음과 헬라 제국의 분열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에 대해 폴 존스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썩은 달걀처럼 깨뜨렸다고 표현합니다. 알렉산더가 점령하는 곳은 상당수가 저항보다는 해방군으로 맞이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약탈을 면한 곳들도 많았죠. 그러나 그중 페르시아의 수사와 함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수도인 페르세폴리스는 다른 운명을 맞았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다레이오스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세운 도시로 그 상징성이 침공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세폴리스에서는 약탈과 학살이 잔인하게 이루어졌고 궁궐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때 다레이오스 3세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수도 중 하나인 에크바타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더 이상 다레이오스 3세를 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하던 다레이오스 3세가 그의 부하들에 의해 살해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레이오스 3세의 죽음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는 헬라 제국의 패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페르시아 전체를 점령한 알렉산더는 동방으로 원정을 계속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원정 중에 늘 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복한 지역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 간의 교류를 시도하고 그리스 문화로 정복민들을 개화시키려 했습니다. 고대 동방의 문화를 오리엔트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합하여 헬라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헬레니즘입니다. 헬라 문화를 퍼뜨리며 원정을 계속하던 알렉산더는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서 원정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오랜 전쟁과 원정에 지친 군인들이 더 이상의 종군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정을 중단하고 돌아오던 알렉산더는 BC 323년 다이시우스 달 30일에 32세의 젊은 나이에 원인 모를 병으로 요절하고 맙니다. 어떤 이는 말라리아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차가운 물에 목욕하고 난 후에 열병에 의한 죽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헬라 제국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알렉산더가 죽자 큰 제국은 그의 7명 장수에 의해 나뉘어 다스려지다가 권력 싸움에 의해 3명은 도태되고 4명의 장수가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4명의 장수 가운데에서도 3명은 꽤 큰 규모의 나라를 세워 왕조를 이루고
한 명의 장수는 소아시아 북쪽의 작은 왕국인 페르가몬을 세워 이후 예술과 문학의 중심지로 헬레니즘의 수호자가 됩니다. 세 명의 장수들이 세운 헬라 제국의 왕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렉산더의 고향인 마케도니아에는 안티고누스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애굽과 퀴레네, 홍해와 동아프리카에 따라 설치된 교두보들, 페니키아, 에게의 여러 섬들, 그리고 소아시아 해안과 갈리폴리 반도의 일부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져 그곳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셀루코스 왕조는 옛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과 시리아 북부, 메소포타미아, 인도 서북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투르케스탄까지 통치합니다. 그러나 이들 세 왕조의 어느 누구도 제국의 유일한 군주로 우뚝 서서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의 예루살렘 쟁탈전 이야기입니다. 헬라 제국이 분할 통치되는 가운데 애굽을 다스리게 된 프톨레미 왕조에는 셀루코스라는 군 총사령관이 있었는데 그는 군 총사령관에 만족하지 않고 알렉산더의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안티고누스 장군을 저지하려고 유대 위쪽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쪽으로 진군하여 결국 셀루코스 왕조를 열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를 사이에 두고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사이에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BC 301년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게 된 프톨레미 1세에 의해 유대는 프톨레미에 합병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통치에 이어 알렉산더의 직접 통치 그리고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프톨레미 왕조는 통치보다는 오히려 유대의 종교적 전통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던 중 프톨레미 2세, 즉 프톨레미 필라델푸스 때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놀라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헬라 시대 당시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도시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읽기 위해서는 헬라어로의 번역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번역본이 최초의 번역본인 70인 역입니다. 프톨레미 2세의 명령에 의해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할 사람 70인을 선발해 그들로 하여금 각자가 성경을 번역하게 했는데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모든 작업을 마친 후 70인의 번역을 한데 모아보니 한치의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70인의 번역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이러한 번역 작업이 진행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번역 작업으로 인해 많은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왕들은 대체로 속국민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사이에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유대 땅은 양쪽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히면서 여러 차례 순환을 당합니다. 특히 이후 유대에 대한 통치가 프톨레미 왕조에서 셀루코스 왕조로 넘어가게 되자 유대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으며 비교적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유대 땅의 분위기는 BC 2세기 초를 전후하여 바뀌기 시작합니다. BC 198년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유대 땅을 빼앗아 셀루코스 왕조에 합병시켰기 때문입니다. 유대를 점령한 안티오쿠스 3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유대인들에게 부여된 이런 호의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3세는 그의 계획대로 유대인들을 통치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서방에서는 로마와 카르타고의 23년에 걸친 1차 포에니 전쟁과 16년에 걸친 제2차 포에니 전쟁으로 인해 지중해의 패권이 로마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자 그동안 마케도니아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던 그리스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지중해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로마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문제가 발발합니다. 그리스 문화를 동경해오던 로마는 그리스의 요청에 따라 마케도니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결과 로마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케도니아는 그리스를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사건은 그리스로부터 발단이 되어 또 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 덕분에 독립을 쟁취하게 된 그리스의 중부지역에 사는 아이톨리아인들은 그리스의 독립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지배했던 마케도니아를 응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톨리아인들이 이번에는 셀루쿠스 왕조의 개입을 요청한 것입니다. 로마의 도움 정도는 크게 만족하지 못했다는 표현이었지요. 이 일은 로마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BC 197년 로마와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전후 처리 과정을 통해 그리스의 확실한 독립과 마케도니아에 대한 승리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었고 그때까지 마케도니아는 로마와의 약속을 잘 이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마케도니아에 대한 셀루쿠스 왕조의 공격은 곧 로마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마침 카르타고의 장수 한니발이 국내의 문제로 인해 셀루쿠스 왕조의 망명에 있었고 셀루쿠스 왕조의 경제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안티오코스 3세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이톨리아인들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BC 191년 안티오코스 3세는 6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이미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 마케도니아를 공격해 알렉산더의 확실한 후계자의 자리를 잡고자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중부의 아이톨리아인들과 합세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는 로마에게 무참히 깨지고 살아남은 소수의 병력만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 헬라 왕조들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장 강력한 군주로 알려져 있던 안티오코스 3세는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힘을 모으고 자기 나라의 망명에 있는 한니발을 이 전쟁의 장수로 내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로마에서도 한니발과 맞상대하기 위해서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BC 190년 드디어 로마와 안티쿠스 3세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로마가 먼저 진격하게 되죠. 결과는 로마의 대승리로 끝납니다. 전쟁의 결과로 인해 셀루쿠스 왕조는 로마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고 에게해의 제해권도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BC 190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참패한 안티오코스 3세에게 5천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이 부과되자 이 막대한 배상금을 채우기 위해 안티오코스 3세가 나라 안에 있는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이에 대한 백성의 반대가 일어났고 그는 결국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 뒤를 이은 셀루쿠스 4세 역시 많은 조공을 바치라는 로마의 압력을 받습니다. 얼마 후 셀루쿠스 4세는 한 장군에 의해 살해당하고 그의 뒤를 이어 셀루쿠스 4세의 동생이며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유대가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특히 그의 영토 전역에 헬라적인 관습과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등극하면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험난한 세월이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냉소적인 신앙일지라도 유일신 사상만은 확고하게 지니고 있던 유대인 귀환 공동체는 헬레니즘 사상을 강하게 거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안티오쿠스 4세는 프톨레미 왕조의 이집트 정복을 꿈꾸며 두 차례에 걸쳐 원정을 했고 제2차 이집트 원정을 통해 이집트를 거의 제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에 대해 정복 의지를 불태우고 있을 때 이미 다른 나라가 이집트에 대한 지배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거의 정복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의 출현 때문에 그의 수건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가 이미 로마의 손에 대부분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의 점령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릅니다.
이때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 원정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것에 분노했습니다. 유대가 그의 헬라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우상 숭배의 행위가 성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실시한 아이들을 찾아내어 그 아이를 죽이고 죽은 아이의 시체를 그 어머니 목에 걸어놓게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 600명을 묶어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가게 해 그들을 참혹하게 죽게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 에피파네스라 불렀으나 유대인들은 에피마네스라 고쳐 부르며 저항했습니다. 이 저항 세력이 하스몬 왕조를 세웠습니다.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유대의 헤롯 대왕 이야기, 그리고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이야기입니다. 셀루코스 왕조 아래 큰 고통을 겪은 유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헤롯과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헤롯 가문은 로마 제국편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헤롯은 로마 최초의 제1차 삼두 정치를 실행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제2차 삼두 정치의 주인공들인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도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삼두 정치로 서로 뜻을 같이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널 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서로 적이 되어 칼을 겨누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헤롯과 율리우스 카이사르, 헤롯과 폼페이우스는 각각 계속 절친한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금화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에게 각각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두 거두 모두에게 보험을 들었습니다. 제2차 삼두 정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칼을 겨누고 싸울 때에도 헤롯은 양쪽 모두에게 보험을 들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금화를 군자금으로 보내 양쪽 모두를 크게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일입니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애굽에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치르는 중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자식들에게 많은 나라들을 물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나라까지 다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군요.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매일 밤 요구했던 나라가 바로 유대였습니다. 유대를 자신에게 달라고 안토니우스를 졸랐다는군요. 그러나 안토니우스가 유대만은 절대로 클레오파트라에게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헤롯과의 우정이 더 소중하다고 했다는군요. 헤롯의 정치력이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이제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의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BC 175년에 셀루코스의 안티오쿠스 4세가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유대교를 보편화하려는 유대의 개혁운동 세력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 개혁 세력은 예루살렘을 안디옥이라 이름을 고치고 대제사장을 개혁 성향의 야손으로 교체한 후 대제사장이 공공기금을 관장하면서 성전의 기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후 유대에는 더욱더 친그리스적인 성향의 메넬라우스로 대제사장이 교체됐는데 메넬라우스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과대평가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더니 드디어 성전의 희생 제의까지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의 개혁운동 세력을 힘입은 메넬라우스와 바알 종교가 다른 것이 없다고 여기며 기꺼이 죽음을 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제사장 메넬라우스에 반대하여 매를 맞아 죽는 사람들까지 생겨나자 이때부터 순교자라는 개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여호야립의 파수꾼이라고 알려진 옛 제사장 가문 출신인 마타디아스 하스몬이 우상 숭배를 요구하던 셀루코스 왕조의 관리와
우상 숭배에 참여하려 한 유대인을 살해했습니다. 이를 기회로 마타디아스 하스몬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는 형제들을 이끌고 셀루코스 왕조의 주둔군에 대한 게릴라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리스인들을 몰아내게 된 것입니다. 하스몬 왕조를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타디아스 하스몬은 우상에게 절하라고 유대를 압박한 안티오크스 4세의 명령에 도전한 연로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 혁명을 주도했는데 처음에는 마타디아스 하스몬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이어서는 막내 아들 요나단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둘째 아들 시몬 마카비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유다 마카비와 그 형제들은 혁명을 주도하면서 개혁파 인물들을 구금하고 셀루코스 왕조의 인물들을 감금했으며 그 후 성전을 정화하여 BC 164년 12월에 마침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시 거행합니다. 그러자 BC 162년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5세는 유대의 대제사장 메넬라우스를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하스몬 가문은 BC 161년 셀루코스 왕조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와 동맹을 맺어 로마로부터 독립국가의 지배 가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자 유대에 대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셀루코스 왕조는 BC 152년 유대를 그리스화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당시 하스몬 가문의 지도자였던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결국 유대와 계속해서 관련을 맺기 원했던 셀루코스 왕조는 BC 142년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유대의 독립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때 시몬 마카비가 유대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면서 유대 통치자의 자리를 겸하게 됨으로써 독립국가의 면모를 확고하게 갖춥니다. 이것이 다윗 왕조와는 다른 유대의 또 다른 왕조인 하스몬 왕조의 시작입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BC 142년 유대는 마침내 셀루코스로부터 독립하여 독립국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유대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서 440년 만에 독립을 이룬 때입니다. 시몬 마카비 통치 이후 하스몬 왕조는 요한 힐카누스와 그의 장남 아리스토블루스의 미망인 살롬의 알렉산드로와 결혼한 아리스토블루스의 동생 알렉산드로 야나이우스, 그리고 직접 통치에 나선 살롬의 알렉산드라의 통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은 살롬의 알렉산드라의 두 아들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서로 다투면서 권력 싸움을 하다가 BC 63년 유대는 결국 폼페이우스를 통해 로마의 통치로 넘어갑니다. BC 134년에서부터 BC 104년까지 통치했던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근본주의적인 신앙에 고취되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에 특별히 집중했는데 그 때문에 팔레스타인 전체를 하나님께서 유대 기업으로 주셨다는 생각에 유대 땅 전체의 정복을 자신의 의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성을 1년간 포위해서 완전히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식 도시인 스키토폴리스를 약탈해 불태우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지역을 정복하고 정복민들에게는 유대교로 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학살을 당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페트라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하스몬 왕조는 통치자와 왕과 정복자가 되면서 부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대는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6년간 계속된 내전으로 5만 명이 죽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힐카누스 2세의 추종자 가운데 총리였던 한 사람을 주목해야 하는데 그가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입니다. 그는 하스몬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유대교로 개종당한 이둠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힐카누스의 두 손자인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권력 다툼으로 인해 6년간이나 내전이 계속되자 안티파터는 내전보다는 유대가 로마에 귀속되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과 협정을 체결하여 유대를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는 하스몬 왕조가 끝나고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헬라주의 정책과 유대민족의 분파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야기입니다. 셀루코스 왕조인 안티오크스 4세가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로 개종시키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금지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극심하게 핍박을 했을 때 끝까지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불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아임 예레미야스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받아들이며 AD 1세기에 바리새파는 6,0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 당시 유대인들은 개종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면서도 그리스의 선진 문명에 대해서는 배우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 사상을 흡수하기도 했고요. 바리새인들이 구전율법을 만들게 된 경위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기록된 율법만을 엄격하게 고수한 점과는 이에 차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몇몇 부유한 가문, 지도적 제사장 가문으로 이루어진 반면 바리새파는 도시 상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집단으로 사회적 언어와 종교적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나 사도 바울은 바로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후손들 가운데 헬라 사상의 일부를 받아들여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자들의 후손으로서 한마디로 최고 권력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도계 후손들이라 하여 사도계파라 불렸고 그들은 성전 관리 일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귀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현실 권력과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현세적이었으며 율법을 어기면서도 당시 정치적 힘을 행사하는 로마 총독이나 헤롯 왕과 타협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달리 전통을 거절하고 기록된 율법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누가 돌에 맞아야 하며 누가 화형에 처해져야 하며 누가 참수를 당해야 하고 누가 교수형에 처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처벌 관계를 만들어 문서로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사두개파는 구두상의 가르침을 통해 율법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바리새파의 견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는 또한 육체의 부활이나 죽음 후의 심판,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바리새파가 모세오경과 함께 묵시문학을 권위 있는 문서로 받아들인 데 반해 사두개파는 오직 모세오경만의 권위를 받아들이려 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보다 현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혀 공회에 서게 됐을 때 이처럼 부활에 대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다른 입장을 이용하여 그 자리를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사두개파는 확실히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율법이나 생활 전반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태도였습니다. SNE라는 이름은 침묵 경건을 의미합니다. SNE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부터 자극을 받아 생겨난 새로운 종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파와 비슷하게 엄격한 입장이었으나 현실 도피적이고 은둔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일단 광야로 후퇴하여 열심을 되찾은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단 후퇴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도 나무도 거의 없는 사해 북쪽 지역에 모여 살았고 AD 1947년 이후에
그들의 거주지 근처의 동굴에서는 사해사본이라고 부르는 성경사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농업 같은 종류의 일에 종사하고 성경해석을 포함하여 도덕적 종교적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노예를 두지 않았으며 정결 예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헬라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의 페르시아에 대한 응징으로 시작한 정복 전쟁의 발발은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동시에 헬라 제국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때까지의 제국들은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모두 동방에서 탄생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은 최초로 유럽에서 시작하여 동방으로까지 펼쳐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제국은 분할되고 결국 헬라 제국도 문을 닫게 됩니다. 애굽을 통치했던 프톨레미 왕조는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고 셀루코스 왕조 또한 밀려오는 로마의 힘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맙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까지 두렵게 했던 헬라 제국도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제국이었고 앞으로도 또 나타날지 모르지만 또 사라질 것이 바로 제국입니다. 제국이여 영원하라는 이렇게 또 사라지는 구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헬라 제국 경영 키워드는 융합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철학과 동방의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문화인 헬레니즘을 만들어 널리 퍼뜨려 제국을 영원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아수르가 강제 혼혈 방식의 계급을 전제로 민족의 경계를 허물었다면 헬라는 수평적 세계 동포주의적 융합을 이루어 민족의 경계를 해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군인들과 페르시아의 여인들의 결혼을 장려하여 민족적 동등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을 섞고 문화를 섞어 융합을 이루므로 제국을 영원하게 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각 민족의 균형과 조화는 제국적 융합이 아닌 제사장적 융합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개인과 민족에게 각각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적 융합이란 각기 종류대로 이되 수평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라는 동질적 연대를 함축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 맞게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두 기반은 천하보다 소중한 한 개인과 모든 민족에 속하되 섞일 수 없는 유일한 한 민족입니다. 각 민족은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적 작품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내용입니다.